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도 저는 촬영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하고 또 여러분의 약속드린 레퀴엠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 또그 뭐랄까 책임감? 네,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또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를 가면서 분석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레퀴엠이라는 곡 자체는 그 Three Graces라는 해외팀, 해외 여성 3인조 그룹입니다. 이런 크로스오버 그룹인데, 그것을 한국에서 편곡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 그 팬텀 싱어 팀에서 편곡을 한것 같은데, 아주 이네 사람의 목소리에 맞게끔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퀴엠이라는 곡의 장르는 원래 진혼곡이라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 그래서 일본말로 진혼곡이라고 하는데 아마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미사곡에서 쓰는 단어죠. 예,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부딪힘이 있어서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라는 내용의 이 크로스오버 곡에서 느껴지는 것은 지금 상대방이 죽은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구본수 씨가 솔로로 들어가죠. As you close your eyes 하면서 소리를 탁 풀어주는데, 처음에 예선전에서 보여주었던 구본수 씨의 어떤 단단함은 없어졌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예, 그리고 저음과 고음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멀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곡이 주는 무게를 베이스가 먼저 선창으로 알려준 것 같습니다. Stolen from your lips, you must be the strong one to attract for you and I. 그 다음에 최성훈 씨가 자기 진성으로 With this final kiss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그냥 하죠. 원래 카운터 테너는 중세시대 때 카스트라토를 했던 그 거세 테너가 아닌 가성 테너로 일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가성 테너들이 카운터 테너를 많이 하는데 한 옥타브 위로 해서 여자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성훈 씨 목소리처럼 그냥 평범한 목소리로 아마 하이바리톤 아니면 테너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진성으로 편안하게 부르니까 김문정 감독이 최성훈 씨의 그동안의 그 가성 목소리만 듣다가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부드럽게 발라드 풍으로 잘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기훈 씨가 바로 하는 그 고음을 아주 단단한 고음으로 내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점층 예,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박기훈의 목소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예,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계속 볼게요. 박기훈 씨의 솔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사중창에 다 들어오죠. 이때 최성훈 씨가 자기 원래 파트인 카운터 테너로 올라갑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내기 시작하죠. 원래 여성 중창이었기 때문에 이 카운터 테너의 역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성부를 보니까 카운터 테너의 성부를 베이스의 성부와 똑같이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옥타브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음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준비가 되죠. 예, 그래서 유채훈 씨도 합류가 됩니다. 여기서 자, 계속 볼게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박기현 씨가 to you
하고 부드럽게 탁 얹어주잖아요. 예. 어, 위싱 할 때, 아까 처음에 박경 씨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그래서, 유채훈 씨가 굉장히 그런 소리를 잘 내거든요. 근데 유채훈 씨의 또 다른 지금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데, 박기훈 씨가 그걸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 하고면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 너무 세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마지막에, 아, 박기훈도 저런 소리 낼 수 있네. 예, 그걸 알려주는 거가 바로 그 부분에 있었어요. 그것을 처음에 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We met just by chance, or just by mistake. The universe was playing without life. 자, 긴 간주가 끝나고 유치원 쇼 솔로 들어오죠. Met just by chance 하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탁 들어옵니다. 유채훈 씨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팝스럽게 부를 수 있는 데서는 팝스럽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성악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때는 딱 자기 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보세요. What I needed all this time, you saved my life. 최성원 씨가 딱 이렇게 하면서 구본수 씨랑 딱 어우러지죠. 유채원 씨가 I will sing my requiem, requiem 하면서 소리를 딱 지르는 정말 자기 소리를 다 보여주는 네, 그런 곳이 나오죠. 여기서 유채훈 씨가 그동안 아름답게 탁 얹어주고 남을 받쳐주고 하는 그런 것만 보시다가 완전히 여기서 자기의 목소리를 다 보여주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보면서 같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볼게요. 최성원 씨의 그 몽환적인 가성. 예,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예, 저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성이 잘나서 저희 세대 때는 사실 카운터 테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장르였는데 요즘은 카운터 테너가 세계화되면서 이렇게 후배들이 좋은 카운터 테너가 많고 정말 그 쓰임새가 너무나 좋네요. 예, 비슷했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네, 두려움에 울부짖는 듯한 그 최성훈 씨의 연기. 여러분, 그 레퀴엠이라는 게 아까 그 진혼곡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이는 너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가사를 뱉어내면서 그 다음에 이 프라이세토 가성으로 연기를 하는 최승훈 씨,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곡의 매력을 여기서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I see your face. Rising sun, and then I realize that. 박기훈 씨가 I see the rain, the rising sun 할 때 너무 좋죠. 그 소프트하게 들어오니까 처음에 딱 들어올 때 그런 모습이 아까 처음 도입부에서 들어왔으면 박기훈 씨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유채훈 씨가 드디어 자기의 소리 타내네요. Oh, I will sing a requiem 하면서 진성으로 그냥 질러버리죠. 예. 간혹 가다가 요즘 팝송을 공부하고 있는 실용음악과 학생들 보면은
이런 고음에서 진성을 안 내고 가성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보컬 코치들이 가성으로 고음을 내는 걸 가르치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다 가짜 발성입니다, 여러분. 가성을 내면 안 돼요. 예, 진성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채훈 씨의 그 진가성을 오가면서 결국에는 이 진성으로 고음을 내는 것. 예. 결국에는 이 가성은 메사지 보체라 그래가지고 이태리어로 이 반 정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음에서 살짝 넘어갈 때, 예, 그때 이제 믹스드 보이스를 쓰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가성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진성으로 내야 됩니다. 네, 박기훈 씨가 엄청나게 고음을 지금 진성으로 내고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박기훈 씨는 스핀또 테너다. 그리고 유채훈 씨는 레제로 테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같은 음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박기훈 씨의 고음을 들으면 뭔가 아주 속이 시원한, 예,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만 도입부에서는 항상 작게 시작하는 것이 앙상블에게 좋다. 사중창을 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꼭 두어야 됩니다. 네, 사중창으로 지금 베이스, 그리고 세컨 테너, 그 다음 퍼스트 테너, 그리고 카운터 테너, 이런 식으로 지금 얹었습니다. 이제 사중창으로 그렇게 됐죠. 제가 그 3명, 최성훈 씨를 빼고 3명이 있을 때, 아, 여기 바리톤 한 명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카운터 테너가 들어왔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예, 이대로 그냥 끝까지 결승으로 가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더할 나위 없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레퀴엠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I will sing my requiem. Without your love. 당신의 사랑이 없으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I will sing my requiem. 나의 진혼곡을 나 노래할게. 예. 여기서는 그냥 노래한다라고만 표현했지만 진혼곡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죽음을 상징하는,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곡을 제가 살짝 편집할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로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비교하실 수 있게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